여러분, 사람은 좌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축복받은 삶을 살 수도 있고 저주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좌표라고 하는 건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 포병이라든가 나는 이제 주특기가 106 박격포 그래서 박격포에서 이건 4.2인치까지 다룰 수 있는 주특기예요. 그래서 이거 뭐 85mm부터 시작해가지고 82mm, 105mm 아니지 65mm 그 다음에 4.2인치 똥포라고 그래요. 작전을 하면 이 똥포 포열 메고 포판 치고 이러고서 그냥 완전구장 뿌리고 그러고서 야간으로 주간으로 행진하려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귀찮고 무거운지. 근데 거기서 좌표를 다 찍는 거예요. 어디다 공격할까? 표적을 향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좌표 설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좌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삶을 살 수도 있고 저주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그렇게 나와요. 대표적으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제 고집대로 사는 사람,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이런 축복의 삶. 그런데 악인들, 불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그냥 다 날아간대. 다 날아간대. 자, 오늘 본문에서도 저주와 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첫째로 저주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 사람 의식해서 믿음 생활 똑바로 못할 때 많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오늘 말씀께서 오늘 본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까지 보신다. 이 심령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아시는 분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폐부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지 이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움을 청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를 면치 못하리라.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불신앙으로 내려가면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저주받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사람이란 이 혈육은 유한하고 썩어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은 유한적이고 인생은 유한적이며 결국 우리는 숨 떨어지는 날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과 혈육, 세상의 뿌리를 받고 있는 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6절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 그 실체는 6절에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건 유대 광야에서 자생하는 나무로서 이 나무는 꽃도 피우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는 그리고 키가 많이 자라지 않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황량한 사막 벌판에서 외롭게 서 있는 그런 나무예요. 이 나무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데 단순히 땔감으로밖에 쓸데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자, 하나님을 버린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하나님이 쓸모없는 인생이 되도록 버려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명성을 의지하고 쫓는 자들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자고새와 같다 그러면서 자기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는 자고새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저주받은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자고새는 꽁꽈입니다. 그리고 메추라기와 비슷하게 생긴 새인데 이 새는 알을 열심히 품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알을 많이 품는데 20개에서 26개까지 품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동물학에 보면 뻐꾸기는 자기 둥지에 알을 낳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고새나 남의 둥지에 낳는데요. 그래서 뻐꾸기 알을 나누면 이 멍청한 자고새 덩치는 근데 미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 알인 줄 알고 열심히 품는 겁니다. 그리고 알이 깨어서 새끼가 나오면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 먹여요. 그러면 그 뻐꾸기 새끼들이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열심히 먹이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날갯짓을 하고 날 때쯤 되면 어미 뻐꾸기가 와가지고 빙빙 돌면 뻐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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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뻐꾸기 소리. 그러면 이 뻐꾸기 새끼들이 어미새의 울음소리를 듣고 다 날아서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고새는 그것도 모르고 먹이를 물고 옵니다. 허망한 일이 생겼습니다. 와보니까 둥지에 있던 새끼들은 어디든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바로 자연의 냉엄함을 보는 한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 품어야 되는데 여기에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그리고 마귀적인 것들 이거 여기다 잔뜩 품고 사는데 결국은 다 날아가 버리고 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삶입니까? 얻은 것이 없고 남는 것이 없고 헛수고를 하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담고 다니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외에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국가의 권력이나 다른 무엇을 의지한다면 축복의 대열에서 벗어나서 저주의 대열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5절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삶도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다 함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을 품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품지 아니하면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지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강대한 나라를 더 의지하다가 고난받고 침략을 당한 모든 걸 다 뺏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엄청난 축복을 다 뺏겼어요. 1절로 4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한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니 너희가 빨리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세요.
고집 부리지 말고 돌아오세요. 착각하지 말고 돌아오세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삽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삽니다. 그래서 복된 삶은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딸이 아이들 앉혀놓고 설명을 해요. 욥기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얘들아 욥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했어. 그래서 저 들에서 소와 양 떼를 치던 종이 막 달려와서 주인한테 주인님 지금 대적들에게 소 떼 양 떼 다 뺏겼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서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또 다른 종이 막 달려오더니 주인님 천정이 무너져가지고 그만 주인님의 아들 딸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 욥이라는 사람이 몸에 병이 들었어. 이제는 만신창이가 되고 너무너무 불행하게 됐어. 이럴 때 만약에 너희들이 이런 경우를 당한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니?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욥이 그럴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극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내용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찬유한테 찬유야 어느 날 너에게 갑옷도 없어졌고 로봇도 없어졌고 다 없어졌어. 그리고 너 좋은 옷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 그럼 너 어떻게 할 거야? 할아버지한테 다시 얘기해서 사달라고 그러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잃었던 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부탁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는 할아버지 백 이게 대단한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옷도 로봇도 뭐 장난감 다 없어지고 옷도 다 없어졌을 때 너 어떻게 제가 옆에 앉았더니 할아버지한테 다시 부탁해 사달라고 그러면 되지 뭐. 그렇습니다. 이게 아이가 할아버지를 의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축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화는 일부 예배 때는 들어보지도 못한 예화예요. 얼마나 실감나요. 이런 거 사례를 또 얘기하니까 뭐 씹는 사람이 있다 해요 또. 아마 그런 사람들은 누군 사례를 얘기하면 그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도 기분 나빠한다나.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아 우리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여기 앉아있는 송승영 집사님이 집을 더 큰 집으로 옮겨갔다고 그래가지고 뭐 신방을 해달래서 어제 하는데 밥 먹을 기회가 어제 세 군데 세 군데 자이노스 대접하는 데서 먼저 약속을 했어요. 어제 또 여기 음악회 하는데 거기 식당에 한정식 집에 또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세 군데가 밥을 먹으라는데 이거 어디 가서 먹어야 될지 그러다가 그냥 신방한 송승영 집사님 손길에 그냥 먹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한테 밥 한 끼 사주면서 얼마나 감격을 하는지 목사님과 이렇게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는 지가 이게 언젠지 모르겠다고 막 흥분이 돼가지고 밥도 안 먹고 계속 얘기만 해. 열심히 고기를 구우면서 나는 열심히 처먹고 자기는 얘기만 하고 먹지를 않고 막 이러다가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 났어. 지금 소화제 먹었거든. 여러분 오늘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백이고 하나님 붙어 있어야 수지 맞는다. 이걸 믿어야 돼요. 거짓말 아닌지 어제 밥 먹는 데도 계속 전화 오잖아. 예배하는데도 왜 안 오느냐고 빨리 밥 먹으러 오라고 막. 이태두 집사님 자이노스 대접한다고 목사님 안 오시나요? 못 간다고 수기총에서 한정식 집에서 평강이요 목사님이 목사님 왜 안 오세요? 또 다른 합동체 목사님 왜 안 오세요? 못 간다고 나 일정 있다고
내가 못 먹어서가 아니라 그런 은혜로운 마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니면 영광 못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워하고 이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보기를.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주셨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보답할 줄도 모르고 얼마나 얄밉겠어요. 찬유야, 너도 할아버지가 장난감사하지만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만 하면 안 되고 막 많을 때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야 더 생기는 거란다. 지금 저 뒤에서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어요. 지 얘기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받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잠언 28장 25절에 이렇게 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풍성한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풍성. 무언가 든든한 백을 믿으면 당돌하고 담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 백이라고 믿어질 때 마음이 든든해져요. 우리 자녀 할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또 사달라고 그러면 되지 뭐. 이러는 것처럼 무언가 기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 기대지 마세요. 인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대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게 살 길이에요. 시편 23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구주로 여호와를 나의 그 아버지로 삼는 사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사람은 물에 심기운 나무가 사철 푸르르고 열매 맺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8절에서 그 설명을 해요. 그는 어떤 사람? 모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복을 받을 것이라. 구체적으로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그럼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더위가 와도, 이런 사람은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고, 이 더위는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최고로 많이 나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널 붙들리라. 너 가는 길을 내가 지킨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워 말라는 단어를 찾으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의뢰하고 의지할 때가 없을 때 두렵게 돼요. 불안하게 돼요. 또 죄를 지었을 때 두려워해요. 창세기 3장입니까?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데에 선악과 따먹고 그러고 뭐라고 고백해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니까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나무숲에 숨어가지고 우리가 죄를 범하였음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와요. 죄를 범하면 두렵게 돼 있어요. 여러분 범죄자들은 경찰관만 지나가도 쭈삐쭈삐하는 거예요. 이것도 잡힐까 봐 죄가 있으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이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가문은 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재난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 풍성한 수확이 그치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하는, 누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 이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 경영, 계획하는 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직 살 길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겁니다. 이 마음은 지정의 이 전인격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는 채가 아니고 하는 척이 아니라 완전히 나 자신이 모두가 완전히 하나님께로 마음으로 돌아서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아의 존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만이 살 길입니다. 본문 8절에서 그것은 물가에 심기면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해요.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해서 어떤 더위와 가뭄에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불안한 요인들이 많습니까? 은행 금리는 팍팍 올라가고 있고 물가는 치솟고 있고 뭐 좌우를 봐도 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이런 때 이 걱정,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겨야 돼. 그분한테 던져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겁나서 못 살아요. 그래서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돌아갈 때 올 때는 우거지 상호를 하고 왔다가 갈 때는 싱글벙글 싱글벙글 내 얼굴은 예수님의 거 골헨 얼굴 우는 얼굴 그건 아냐요. 우리 동네 종소리 우리 교회 종소리가 딩동딩동 들려오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예수님의 곳. 조금 뒤에 나오지만 안식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교회 달려오는 발걸음이 지각하라고 그냥 시간 전에 가려고 참 먼저 달려가는 예수님의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리 권사님 일부 예배 예배원 때문에 참석했죠? 지금 재탕이네. 그런데 재탕인데 다르잖아. 벌써 내리는 은혜가 다르잖아. 일부 예배 드려봤지만 수지 맞은 게요. 이게 예배 후에는 특송한다고 와가지고 할 수 없이 일찍 왔는데 아이고 헌금위원 때문에 지금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또 앉았는데 이게 수지 맞는 거야. 수지 맞는 거야. 얼마나 리얼하고 실감나고 쉽고 재밌고 그냥 아멘도 죽으라고 안 하는데 뭐 어차피 아멘하다 죽은 조상이 있으니까 기대 안 할게요. 뭐 여러분 이처럼 심령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 사람들,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신령한 말씀의 생수로서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19절로 27절에서 안식일의 교훈을 말씀해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했어요. 어떤 축복을 주느냐? 땅에서 존귀한 백성으로 높임받게 하신다.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하고 예루살렘에 요동치 않는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에게. 구약시대 안식일이 신약시대는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바뀐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바로 주일날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했어요. 또 계시록 1장 10절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려주셨어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는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억하라는 거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고 영생의 선물 주신 하나님의 은총, 뭐 이런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에 구속주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성수는 언약 백성으로 나타내는 표시, 마크에 마크. 제가 여기 마크를, 우리 교회 배지를 여기 달았습니다. 이게 마크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아, 명성교회 다니는구나 알아요. 내가 명성교회 사람이라는 표시야. 이게 이 배지가 바로 이 안식일 주일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표시예요. 마크예요. 이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기본이에요, 기본. 적어도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천국 백성 됐다면 이건 기본으로 표시로 왔다 가야 되는 표시로. 이걸 무슨 뭐 성수주의라는 게 대단이라도 하는 것처럼 자세를 떨고 거만을 떨고 이 짓하는데 이건 기본이라니까요. 기본. 기본도 안 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키면 예레미야 레위기 26장 2절에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그 말은 안식일 오늘 주일은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림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4절에서 철 따라 비를 내려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세상에 이런 축복 받으면 더 바랄 게 뭐 있겠어요. 철 따라 사업에 수주가 필요하면 수주를 주시고, 오더가 필요하면 오더가 내려오게 하고, 장사하는데 필요하면 불티나게 팔리게 하시고, 철 따라 주신다는 거예요. 철 따라 이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레위기 26장 5절에서 안전하게 하고 이렇게 나와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육을 지켜주시고, 사업도 지켜주시고, 직업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될지어다. 안 한 사람은 골탕 좀 먹어봐. 그 다음에 6절에 평화를 주신다고 그래요. 이 평화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이 땅이 아니고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참 평화가 어딨나? 없어요, 없어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평안. 내가 요새 얼마나 까물어요. 우리 집 정원에 아무리 맨날 물 줘도 여전히 모자라. 그런데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서 비 한번 뿌려주니까 간단하게 얘기할 때 하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건 거룩히 쉬는 거예요. 세상 일을 일시 중단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아름답고 복된 관계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사랑한다는 신앙 간증 행위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25절로 26절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임할 축복에 대해 말씀하는데, 다윗의 위가 견고하고, 이 말씀은 지위가 오래 간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영원하며 가정과 사업, 나라가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번창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가 누릴 축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쉼은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견고한 요새가 되시며 안전한 반석이요 풍성한 상급이 되어주십니다. 오늘날 주일을 성수하는 교회와 성도는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보호와 권세 아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간단하게 원수를 보내서 성문을 불살라버리고 예루살렘 궁전을 파멸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주일 성수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경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14절에 보면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재앙을 내려 병을 주며 쇠약하게 되며 대적들에게 빼앗기고 심어도 거둘 것이 없느니라 헛수고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려서 몸부림은 치는데 거둬주는 게 없어요. 이것처럼 허망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노력한 만큼 소득이 있어야 되고 대가가 있어야 이게 뭔가 보람 있는 거고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뿌려도 수확할 게 없고 아무리 땀 흘리고 노력해도 얻어질 게 없고 이것처럼 땀을 하고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서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형벌 저주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되어주지 않은 한 인간의 모든 노력은 다 허사라는 겁니다. 지금 아직 괜찮다고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건 몇십 년 가요. 태어나서 사회 진출하기까지 한 20년 세월, 20년도 더 가죠. 그거 뭐 대학 졸업하려면 20살이 넘을 테니까. 거기다가 군대 또 뭐 2년도 안 가나 어떻게 되는가. 1년 남짓 갔다 오는 거. 이거 갔다 오면 한 25년. 그러고 사회 진출해서 처음부터 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뭐 누릴만 하면 떠나야 돼. 좀 얻었다 싶으면 죽을 때 돼요. 별거 아니야. 그거 기껏 누려봤자 몇십 년이야. 몇십 년. 그런데 사후의 영원한 세계,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중대한 문제. 하나님은 지금도 두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으면 영생에 들어가고 믿지 않냐면 지옥에 떨어진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의지하면 축복이 있지만 나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너희는 저주가 있다. 너희들 어떻게 할래?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된 자리, 복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